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시장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앞서 간밤에 발표된 민간 고용 지표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절반가량에 그치는 규모였는데요. 이에 따라 테이퍼링 우려는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다시 또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대체로 약한 모습을 보였고 또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어제 강하게 상승했던 우리 증시는 오늘 양시장 분위기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3,300선 저항에 부딪히면서 개장 이후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0.13%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3,276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장 초반까지는 매수를 보이다가 현재는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1,400억 원, 2거래 연속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쪽이 더 강한 모습인데요. 현재 0.8% 오른 1,056포인트로 다시 한번 전 고점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조하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코스닥의 랠리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틀째 1,7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부가 K-백신 허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 섹터, 오늘은 종목별 차별화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일부 종목들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전기전자 업종, 개인이 차익 실현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 내외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형주들은 다소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중소형주들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체크해 보시고요. 종목별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가 괜찮을지, 전망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하고 다시 코로나 수혜주는 언택트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장 초반에 이제 그런 흐름들이 보였는데요. 네. 근데 지금 수급이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였다가 이제 순매도로 좀 돌아섰는데 이것을 지금 업종별로 좀 쪼개봤거든요. 업종별로 쪼개서 보면은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은 아직도 우리나라 반도체 전기전자업, 그 다음에 서비스업, 그 다음에 제약주, 이 세 가지 정도를 지금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코스닥에서도 뭐 사실 대부분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뭐 제조업, 제약, 반도체, 이 세 가지 쪽에서 좀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장이 안 좋았죠. 미국 장이 좋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뭐 AMD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이 반도체 업종들은 좋았습니다. 아직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은 반도체 업종들은 그래도 매수는 좀 해주고 있거든요.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금 파란불이 떠있긴 하지만 수급 자체로는 뭐 기관의 소폭 매도, 개인이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코스닥 반도체 업종들도 또 계속 외국인들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뭐 기관의 소폭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흐름들인데 일단 수급 자체가 좋기 때문에요. 뭐 최근에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 어제보다 뭐 어제 미국 증시가 안 좋았고 오늘 아침에 지금 중국장도 하락으로 시작을 좀 했기 때문에 매수 강도 자체가 어제보다 좀 약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주도 사실 오늘 뭐 거의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약주들은 뭐 거의 다 오르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뭔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백신 치료제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 제약주들이 시세가 다 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어가지고 며칠 전에도 종목 산다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이 제약주들이 가격적 메리트에 좀 주목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뭔가 앞으로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 이런 거에 주목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가격적 메리트가 생긴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뭐 코스피랑 코스닥 내에서도 좀 중대형 제약주들에는 좀 외국인 기관 수급들 들어오는 것도 좀 있는데 일단은 뭐 가격적 메리트가 있어서 오는 것들은 뭐 제약주가 예전에 있었던 뭐 예전처럼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 좀 잘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큰 틀로 봤을 때에는 뭐 최근 이틀간 좋았던 경기 재개주들이 오늘 조금 눌려주고 있고 최근 이틀간 안 좋았던 이 IT 종목들이 오늘 아침에 반등에 성공했지만은 지금 장이 하락으로 바뀌면서 좀 상승폭을 좀 반납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요 반도체 쪽은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이어져서 안 좋았던 우리 장세 뭐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여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내일이면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가 또 결정될 텐데 이 이후에 또 경제 재개 관련주들 또 수급이 좀 움직일 수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체적인 방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반도체 경기 재개 그 다음에 일부 제약주도 기술적 반등까지 가능하겠다고 좀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의 강도는 어제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주 위주로 시장의 주도 흐름이 다시 한번 돌아올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전기전자 업종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여전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또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메리트를 기반으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오늘 경제재개 수혜주들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카페24인데요. 카페24가 7월 말부터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만 원선 돌파를 좀 시도를 하면서 전고점 다시 부근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흐름인데 자, 카페24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저희가 이 종목 7월 9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한 달도 안 된 종목인데 네. 이미 뭐 2, 3% 정도 수익을 냈고 일단 목표가가 왔기 때문에 리뷰를 드리겠지만 만약에 이 지점을 고점을 돌파하면은 한 번 또 리뷰를 드릴 수 있는 기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바닥을 그 당시 이제 말씀드렸을 때 바닥을 전저점에서 바닥을 잡고 돌아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고 7월 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 그 문자 온 것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시절 카페 있었냐? 요즘 누가 카페 24 매매하냐. 근데 그 당시에 추천해줬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제 전고점까지 오니까 갑자기 애가 예뻐 보이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올라간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올라가기 전에 종목들은 사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차트를 길게 늘어놓고 보면은 지금 그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소위 말하는 전고점 인근에서는 일부 정리하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목표가를 지금 자리에 잡은 이유도 전에 이제 한번 저항을 줬던 전고점 인근이 지금 가격대거든요. 좀 길게 넣고 보시면 이 정도 구간, 이거 최근에 슈팅 나왔던 구간, 이거 오늘 구간까지니까 현재 구간에서 한 절반 정도는 가지고 계신 분, 한 달도 안 되셨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 많으실 텐데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사면 어떨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전고점 인근은 살 때가 아니고 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말씀드릴 때 누가 요즘 카페에 입사하나요? 라고 말씀해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시장에서 핫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지 수익을 나는 거거든요. 남들 다 보고 있을 때 사면은 솔직히 소위 말해서 100명 있으면은 2명, 3명 수익 보는 시장이기 때문에 소수의 전략을 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말씀드리는 종목들 주의 있게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카페 시장 현재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만 수익 실현해 주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선고점 돌파 여부 조금 더 흐름 지켜보자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스트래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일 있을 온라인 강연에 대한 설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문자 저희가 이제 그 노란톡방 아까 이제 저기 앵커님께서 소개도 해드렸지만은 네. 거기에 들어가 계시면 저희가 이제 방송 외 시간에도 종목 진단 같은 걸 해드려요. 제가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게 이 종목 왜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디서 추천을 해서 방송에서 나와서 옆에 아는 지인이 추천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고수의 픽 당첨되신 분들께 계속 종목도 좋은 종목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가까운 데에서 내 귀를 건드리는 자극하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눈이 혹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람처럼 이제 흔들리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들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는데 삼겹살이 싸다고 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시세가 아니다.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거기 손이 안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알고 스스로 이제 고수들에게 소위 말하는 고수들에게 종목 추천받고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고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는 시간들 갖고 있으니까 내일 오후 4시에도 많이 와 계시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오시는 거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죠. 노란톡방에 와 계시면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링크를 올려드리고 강연회 뿐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장이 끝나면은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계속 진단도 해드리고 시황하고 실시간으로 뉴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오셔서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 받아보셔가지고 주식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 좀 기준을 잡고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에도 많은 참여하시고 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오전장 시장이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보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보이실 것 같은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8월 5일자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정답 보내실 때 종목 이름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여러 가지 재밌는 사연이라든가 이야기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굴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어제부터 저희가 또 새롭게 드리고 있는 선물,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한 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6번 종목입니다. 하로 시작하는 하땡땡땡땡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친숙한 종목이네요. 첫 번째 힌트 드려볼까요? 오늘은 친숙한 종목이라서 저도 힌트 정말 짧고 굵게 드릴 예정이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 일단은 이제 코스피 내에 상장이 되어 있는 3만 원 초반 중반대 가격대를 좀 위치를 좀 하고 있고요. 정말 오늘 힌트 짧고 굵게 들을 거니까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맥주와 소주, 이게 힌트의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 무슨 힌트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맥주와 소주고요. 회사 이름도 이제 맥주와 소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맥주와 소주 했을 때 생각나는 이제 제품들이 좀 다 이제 회사 이름이니까 일단 오늘은 뭐 구구절절 말씀 안 드리고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맥주, 소주 끝입니다. 네, 다음에 또 바로 들어볼까요? 일단 코로나 19,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정체되어 있는 주식시장 경기 재개 기대감 때문에 지금은 좀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사실 최근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올라와서 여러분들 지금 막 물려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물려 계시냐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누리고 이제 들어가신 분들 계셨는데 사실 최근에 계속 이제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뭐 여러분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저도 이제 이 종목을 보면은 가슴이 좀 아픕니다. 최근에 저도 술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뭐 먹던 습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먹다가 쉬니까 확실히 먹는 양이 줄더라고요. 요즘은 잘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비하면은 제가 지금 옛날에 비한 먹던 주량에 따지면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심각한데요? 심각하죠. 네. 옛날에는 한 자리에서 소주를 두세 병씩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먹던 습관이 없어지니까 반병만 먹어도 힘들더라고요. 거의 뭐 이제 일주일 단위로 아마 10분의 1 정도 준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6시 이후에 두 명밖에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먹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10시까지만 딱 되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시부터 시작이죠. 출처는 10시부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름칠 좀 하고 달려갈 때인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뭐 그냥 뭐 시동만 걸고 그냥 시동 꺼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사이드 올리고 그냥 뭐 시동 엑셀 밟는 거랑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코로나 이후를 좀 생각하면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한창인데 코로나 이후를 생각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도 많고 오히려 지금 가격 좀 메리트가 있을 때고 최근에 이제 성공한 제품 라인업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차민슬, 뭐 테라 이런 것들 라인업들이 주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제 주를 갖고 있는 그 하루 시작한 5글자의 종목이고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쉬운 종목이지만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종목도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을 발굴하는 눈을 키워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문자 오는 거 보면 어디서 봐서 샀어요 이런 게 종목 진단들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고수들의 픽을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은 여러분들이 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알려드리는 강연회가 들어가 있는 강연을 저희가 매일 한 분께 보내드리니까 재밌는 사연,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재밌는 사연 그리고 또 재밌는 오답이 있는 그런 사연 하나를 뽑아서 한 분께 매일 저희가 강연에 USB를 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또는 재미있는 오답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연이라도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오답을 좀 재밌게 하시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중에서 좀 90년대 생인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오답 하두리 웹캠이 있는데 하두리 웹캠 써보셨어요? 네. 써보셨어요? 잘 알죠. 이제 하두리나 버디버디 이런 시절에 이제 그 얼굴 탈퇴해가지고 눈, 코, 입 구별 안 되는.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뭐, 글쎄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옛날에 뭐, 3대 얼짱, 뭐, 5대 그럼요. 얼짱 이렇게 해가지고, 연예계 진출한 분들도 많죠.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또 추억담 같은 것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 걸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제 1% 2%의 손실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희 시간만큼 조금 여유 있게 보자는 측면에서 재미있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주식을 정말 고수 마스터할 수 있는 강연에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하루 시작하는 5가지 글자에 대한 종목 힌트를 또 들어봤습니다. 오늘 뭐 힌트 한두 가지만 드리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 또는 오답, 재미있는 오답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확인해 볼 문자는 27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두산중공업 매수가 22,090원에 비중 10%입니다.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5월달, 6월달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이후에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시고 살짝 손실 중이신데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저는 시세가 나온 다음에 종목들이 시세가 나온 다음에 어느 순간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자리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에서 만약 밀려 내려가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전력난 때문에 원전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 모멘텀들이 차트에 반영돼 있다는 측면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시면 전에 이제 잡아왔던 전저점 라인도 지금 깨고 내려온 상황이고 61선 라인도 지금 깨고 내려온 상황이고 오늘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아도 불구하고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깨지면 이제 17,000원대까지 장기 이평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손실이 크지 않은 상황이니까 장기로 끌고 가시면 잘못해서 이거 물려 들어가면 또 좀 덩치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추세가 좀 이탈했으면 대응하는 게 맞다는 측면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타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떤가. 차라리 이런 종목은 지금 정리를 하고 나중에 저점을 회복해서 23,000원까지 올라와가지고 다시 23,000원 저점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에서 더 비싸게 사더라도 지금 일단은 대응하시는 게 맞다. 현재 구간에서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좀 손절을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을 드렸고요. 차라리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66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야, 매수가 18,700원에 비중 60%입니다. 추천받아서 매수한 종목인데 계속 떨어지네요. 비중이 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가비야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순쯤에 정치 테마 이슈가 엮이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후에 다시 또 모두 이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좀 높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누가 언제 왜 이제 추천을 했길래 네. 18,700원에 재산은 60%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전략을 좀 세워보죠. 일단은 저희는 다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고요. 주식은 한 주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분할 매도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사람들이 분할 매도를 쉽게 안 합니다. 손절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 손절을 하든가 아니면은 다 그대로 가지고 버티고 있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일단은 분할 매도라는 옵션이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매도를 좀 해야 되는 시기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가지고 계시다가 지난번에 상한가 나온 가격대는 좀 상한가를 가기 전에 가격 15,000원 그 정도는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기다려주되 지난번에 한번 개파락이 있었던 한 18,000원 내외에서는 절반 이상은 일단 좀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뒤에 흐름이 이 이상을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다시 빠졌다가 올라오거나 하는 흐름들 두 가지의 케이스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절반 남은 거 가지고 이 이상 수익 내면서 손실을 많이를 하면 되는 거고요. 절반을 매도해 다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잘 자리 눌리면은 다시 매수를 해서 평단가 낮춰가지고 올라오면 또 정리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로 좀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전제 상황은 뭐냐면 15,000원을 지켜준다라는 전제 하에서만 이 전략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15,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때는 절반을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지난번에 올라온 게 정치 테마고 이 정치 테마도 올라온 이유가 이 회사의 뭐 이사를 뭐 누구 집으로 불렀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그때 올랐었거든요. 일단은 지금 지지율이 좋은 지금 분위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게 또 정치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손절가랑 분할가, 분할 매도가 15,000원과 18,000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15,000원과 18,00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분할 매도 전략으로 잘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0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KG 동부제철 매수가 21,000원에 비중 20%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손절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철강주들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 소식도 겹치면서 조금 더 낙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정말님 네, 죄송합니다. 저랑 이제 김상현 전문가 사이즈가 비슷하긴 하죠.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네. 연하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부제철 상담해 주세요. 네. 일단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한번 추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사실 이제 지금 자리가 아니고 한참 전 자리인데 한번 제가 리뷰를 또 한번 드릴 자리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매수가 대비하면 100% 넘게 상승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저희도 이제 포스코를 한번 추천해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철강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좀 눌림목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올라왔다가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 구간이고 포스코도 지금은 좀 접근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분은 좀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보시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사신 가격이 이 여기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이 가격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 사실은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신규 접근도 해보실 수 있는 구간인데 보시면은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고점을 한번 돌파해주면 그 자리가 지지라인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브레이크가 잡힌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접근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 생각에는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손절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고점 인근에서 지지를 해주고 단기 반등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을 할 필요가 없고 추가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할까요라고 하는 물어보시는데 여기서 만약에 단기 바닥을 깨고 내려오면 손절을 해야 될 자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중이 늘어나면은 손절을 해야 될 때 손절을 못 하고 그냥 물려 들어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더 이상 비중은 늘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손절과 짧게 잡고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으나 이미 물려 가지고 대응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일단 가지고 계신 비중만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 한 16,700원인데 16,000원 정도 해서 15,500원 정도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는 반등해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반등해주면 그래도 한 21,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힘들더라도 1차 목표가 18,500원 정도 1차 목표가 잡으시고 그다음에 매수가 2차 목표가 잡으셔가지고 손실폭이 좀 줄어들면은 이제 꼭 이제 여러분들 올라가면은 내 매수가까지 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빠지면은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격도 매수가까지 딱 오는 것까지 기다리시기보다 18,500원에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놓으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구간 바닥을 좀 만들고 지지가 나오면 반등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비중이 현재 20%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비중 그대로만 보유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1차 목표가 18,500원, 2차 목표가는 매수가 회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6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화본 매수가 13,000원에 비중 10%입니다. 매수 후에 뚝뚝 떨어지네요. 전망 꼭 부탁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은 또 조선 기자재 종목이죠. 최근에는 좀 박스권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1,550원인데 네, 전문가님 전망 어떨까요? 네, 일단은 매수를 할 만한 자리에서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생각하면 좀 높지만 매수가 이렇게 나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제 조선 기자재 또 좋다고 되게 뉴스도 많이 나왔잖아요. 뉴스도 많이 나왔고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조선업 호황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조선 기자재업 상담 드리면서도 드렸던 말씀 똑같이 드릴게요. 일단 조선업이라는 게 실적이 좋다 해도요 반영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2020년, 2021년 때 되게 배를 많이 만든다라고 해도 이 모든 실적은 적어도 한 1년에서, 최소 1년에서 한 3년까지도 뒤로 밀려서 반영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대감이 먼저 올라왔던 부분에 거기서 일단 탑승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기대감이 싣고 실적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에서 시간을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이 조선업에 대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지 않으면 시간 투자를 좀 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비중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일단 나중에 매수가 좀 더 회복이 되면은 비중 좀 줄이시고 지금 보시면 이제 바닥이 11,000원대로 좀 잡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11,000원대로 내려오면은 좀 비중 추가하고 나중에 12,500원, 13,000원 좀 오면은 비중 축소하고 좀 이렇게 매매를 좀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매매는 지금은 다른 종목에서 진행하시다가 나중에 조금 더 조선업 쪽도 실적들 반영될 때쯤 또는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흐름이 보이면 그때 다시 본격적인 매매 진행하셔도 되시니까 지금은 최대한 박스권 매매 정도로만 하시면 좋겠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 매매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한 매수가 회복이 됐을 때는 비중을 줄이시고 한 11,000원까지 하락했을 때 비중을 좀 추가하는 전략, 그런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익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하루 시작하는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자,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요즘 이 회사의 가장 유명한 모델이에요. SNS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듯이 인형이나 가방, 키링 이런 굿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여자친구 핑크 두꺼비도 있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시죠, 전문가님? 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최근에 굉장히 잘 팔리는 소주 제품에서도 이 친구가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네, 꺼비. 나 이름 꺼비예요? 저는 그렇게 다 그렇게 부르지 않나요? SNS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름을 또 알아가야 돼요. 꺼비. 그리고 저희 글자가 조금 처져 있는데 저것도 힌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진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 뭐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는. 사실 이제 이왕이면은 이제 네. 뭐 재미있는 길민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원 앵커님이 직접 움짤로 이제 그 폭탄줄 타고 있는 제가 거. 안 그래도 네. 이런 회사가 나올 때 대비해서 미리미리 소주병을 들고 사진 찍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다음에 가져올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또 이제 공감하고 또 이제 오늘 목요일 아닙니까? 네, 목요일이기 네. 때문에 목요일은 왜? 목이 말라서 이제 한잔하고 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이제, 이제 요즘은 회사 회식도 금요일 날 잘 안 하고 네. 이제 월화별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하는 경우 물론 요즘은 회식도 못하죠. 둘이 앉아가지고 뭐 맞고 치것도 아니고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네. 이제 또 집에 와가지고 혼술하는 맛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루 시작하는 5글자의 종목이니까 네. 재밌는 오답, 여러분들 사연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 만약에 문자 중에 네. 제가 이제 USB를 하나 저 여러분들께 강연에 공부할 수 있는 강연에 이제 USB를 드릴 건데 재미있는 사연도 좋지만은 혹시나 네.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폭탄주 비율 이런 거를 해보고 주시면은 저희가 제가 오늘 점심 때 한번 시험을 해보고 1위에 선정되신 분께 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재미있는 이야기 이제 테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왕이면 주류 회사가 나왔으니까 네.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여러분들께 하나 뭐 말씀드리자면은 한번 나중에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제 소주가 써서 못 먹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소주 1 그리고 사이다 1. 사이다. 예, 맥주 2를 탄. 맥주 2요? 예. 네. 소맥사라는 비율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 네, 네. 한번 드셔보시고 나중에 후기도 한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의 폭탄주 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폭탄주 팁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도 미성년자분들 많이 안 보시겠죠? 네, 다 성인들이시니까 한번 시도해보시고 집에서 각자 네, 오늘 또 이렇게 생활의 꿀팁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 시작하는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맥주와 소주, 이제 주류회사, 그리고 두꺼비 이렇게 3가지 결정적인 힌트를 드렸으니 그러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재미있는 사연이나 오답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15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국엔 컴퍼니 매수가 19,200원에 비중 30%입니다. 매수 후에 하락세인 것 같아요. 앞으로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입니다. 오늘 현재가 18,2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달쯤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이분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이 원래는 그 같이 투자할 때 되게 유명한 종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런 회사의 가치나 이제 그런 데 이제 주목을 하는 것보다 이제 이거를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들 조금 이제 들어오는 측면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시세 파악하기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 경영권 분쟁이 지금 뭐 격화가 될지 아니면은 이대로 싹 끝나게 될지는 뭐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한 구간이긴 한데요.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경영권 분쟁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계산보다도 뭔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들이 더 먼저 앞서서 행동을 좀 취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계산을 살짝 뒤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비싼 거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경영권 분쟁을 위해서 지분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과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가격은 나중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릴 때 자체도 좀 다른 이유로 올랐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어려운데 혹시나 경영권 분쟁 관련돼서 시세가 나오면은 좀 바로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는 그래도요. 좀 매수가 대비 좀 떨어지긴 했지만 뭐 빨리 손절해야 된다 뭐 할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중이 뭐 5% 10% 정도밖에 안 갖고 있으면은 조금 추가 매수해서 시세 반전을 좀 기다려볼 수도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비중 30% 이상 담기는 좀 무리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나중에 한 19,400원, 500원 정도 올라오면은 비중 조금 줄이시고 그때 좀 저항이 좀 있거든요. 비중 좀 줄이시고 나중에 또 19,000원 깨지면은 다시 비중 확보하셔도 되시니까요. 일단은 뭐 지금 흐름은 나쁘진 단기 흐름이 안 좋았지만 전체적인 흐름상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경영권 분쟁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기에 좀 차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까지 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줄이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단기로 빨리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6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진산업 매수가 3,950원에 비중 20%입니다. 많이 빠져서 힘듭니다. 더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오늘은 현재가 3,545원 정도 기록하고 있고 7월달 들어서는 좀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분은 더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 말씀하신 자동차 부품주고 네. 그중에 이제 자동차 차체 보강 패널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각을 흡수해주는 그런 이제 차체를 보강해주는 패널들을 주 업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리뷰를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카페이스타를 지금은 사실 때가 아니고 일부 정리를 반을 정리하시고 반은 돌파 여부를 확인해보자. 왜냐하면은 살 때는 저희가 전저점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걸 확인하고 매수 추천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전고점에서 라인 위에 있으니까. 일부 차익 시연하고 돌파 수도 있잖아요. 때문에 나머지 반은 가져가보자 말씀드렸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이제 기아차가 애플하고 이제 협력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애플카 이야기 나왔을 때 한번 시세를 줬다가 그 다음부터는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서 보시면 지금 사신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박스권 상단 전고점 인근에서는 매도할 때는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매수라고 박스권 하단이 되면은 이제는 매수해봐도 될 때인데 지금은 매도를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매매가 매수 자리가 안 좋으면 매매가 반대로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잘못 샀는데 손실폭은 커지고 지겹고 시간 들고 하니까 사야 될 때 팔려고 하시고 오히려 팔아야 될 때는 살려고 하시는 이제 성향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현재 구간 박스권 하단입니다. 오히려 사보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현재 구간 한 3,500원대인데 현재 3,500원 정도가 무너지자면 현재 구간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가 인근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매수가 인근이 되면은 일단은 정리를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돌파도 가능하지만 이미 이 종목한테 심리적으로 지고 있잖아요. 지고 있는 종목은 매도자리 탈출할 수 있는 자리가 남으면 일단 탈출하고 나중에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올라가더라도 사실 종목도 2천 몇 개 있습니다. 더 좋은 종목들로 수익을 내면 되니까 현재 구간 보유하시고 매수가에서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매수가 인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2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이노텍 매수가 237,980원에 비중 10%입니다. 자꾸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LG이노텍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고 또 하반기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주가가 지난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 22만 2천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은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뭐 회사가 지금 안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뭐 아이폰 13과 관련된 종목들이 뭐 한동안 많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좀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하락을 뭐 언제 어디서 멈춘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보다 이
애플에서 이 아이폰 13 이 추후 이 생산 물량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브리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공급도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이고 뭐 LG는 되게 부품을 많이 줘도 다른 부품이 모자라면 완성이 안 되는 게 이제 핸드폰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될 때는 또 주문이 좀 밀려버리거든요. 이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또 밀려버리게 되면은 생각보다 실망으로 인한 뭐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자꾸 떨어지는 구간에서 뭐 추가 매수로 대응하거나 이제 그러실 거는 전혀 아니시고요. 일단 오히려 저는 조금 반등 나와서 23만 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비중 잠깐 좀 더 줄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지금 22만 원 이 상태에서 좀 강하게 지지를 해주는 구간, 그 다음에 뭐 애플이 조금 더 상승 추세 그려주는 구간에 되어야 좀 주가도 좀 다시 좀 반전 좀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은 뭐 추가 매수는 일단 선택권에서 빼시고 나중에 23만 원 회복되면은 비중 조절하고 나중에 다시 담자라고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23만 원 회복이 됐을 때 비중 조절하라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04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페인트 매수가 8,750원에 비중 10%인데요. 매수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문자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최근에 뭐 인테리어라든지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뭐 여러분 인테리어도 하고 가구도 바꾸고 하면서 관련 이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그때 조금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그 뉴스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가 사신 가격 대비 좀 많이 빠졌는데 현재 한 장기 입평대 한 7,800원 정도가 깨지면 정말 이제 급하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7,800원 잡으시고 7,800원 깨지면 급하게 빠질 수가 있고 또 실적 자체도 사실은 영업이익이나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오래 가져갈 만한 종목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손절가 7,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여자리에서 만약에 지지가 돼주면 한번 매수가 인가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적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이렇게 조광페인트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골수에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하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뭐 정답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네. 너무 이제 그 뜬금없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어려운 종목인데 네. 하이트 질러죠. 하이트 질러고 일단 가격 질러도 말씀드리면은 오늘 뭐 매수가 오늘 시초가 잡아왔죠. 똑같이 34,500원이고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3,000원 말씀드린 종목인데 보시면 한번 이제 그 올라왔다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좀 시세를 못 하고 있는데 저 다시 한번 선을 한번 저희가 그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권 하단 정도에서 지금 지지가 돼주는 구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박스권 상단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한다면은 일단 4만 원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또 경기가 재개된다는 기대감들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4만 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4만 원 잡고 한번 진입해보셔도 되는 종목 하이트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골수에피 퀴즈 정답은 하이트진로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84번님 문자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이트진로에 물려 계신 분들, 구조대 요청해 주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분도 정답은 잘못 써주셨네요. 하이트 맥주에 물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오행시를 지어주셨어요. 하도 좋다고 하길래 이 종목을 샀는데 트름이 나오도록 마셨더니 맥이 탁 풀리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많이들 드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수하시고 실적을 위해서 많이 드셨는데 맥이 탁 풀릴 정도로 많이 드셨다. 이런 말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요? 많이 팔아줬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 부실해가지고 제가 다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구조대 보내드렸으니까 네. 말씀드렸지만은 고점에 사는 치는 게 아니고 남들 좀 관심이 없을 때 박스권 하단쯤에 사셔야지 손절도 짧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 고민해보시고 그런 기법들이 들어있는 USB 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공부 혼자서 하기 힘들다 하시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보내드리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다. 앞으로도 내일도 있고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매일 저희 방송과 함께했으면 좋겠다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록 오답을 보내주셨지만 이 마음을 너무나 공감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다들 드세요 한 잔씩. 제가 제 잘못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안 팔아줘서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럼 다음 문제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탄주 비율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46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처음 보는 조합이에요. 소주 7대 바카스 3, 다음날 숙취가 없고요. 단 안주는 음식 맛이 강한 걸로 드세요. 어떠세요? 한번 시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예거가 한참 유행할 때 그런 비슷한 느낌이구나. 네, 그런 거 유행할 때 저거에다가 이제 저희는 대학 다닐 때는 저 비율에다가 이제 그 포카리 스웨트까지 해가지고 쭉쭉 들어간다고 네. 했었던 게 있었는데 네네. 저거는 이제 젊었을 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먹으면 지금 제가 만약에 저렇게 먹는다. 아 그러면은 뭐 아주 힘든 상황에 벗어났을 수 있기 때문에 20대 분들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자의 이제 간 상태를 잘 확인하시고 맞춰서 또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문제는 간단하게 귀여운 문자 한 개만 읽어보고 갈게요. 사실 뭐 정답이나 오답 이런 건 없는데 8707번님께서 앵커님 대박하고 강아지 이모티콘을 보내주셔서 귀여워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역시 그 짧은 앵커님 대박 네.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걸어다니는 검색 프로그램 김도원 앵커님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요즘 좀 안 보여주셨거든요. 이런 진면목 오랜만에 한번 보여주셔서 반갑네. 아직 네. 변하지 않았다. 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무슨 소주와 관련된 시 한 편을 보내주신 분도 있는데 방송 끝나고 또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자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주식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 또 내일 있을 온라인 세미나 링크도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방센터 이수민입니다. 이틀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후끈 달았던 우리 증시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나 했는데 이내 조금 모습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그래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는 상승하면서 가볍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10시 반 구간에 좀 하락폭을 키우더니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0.08% 내림세 기록하며 3,27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들 장 초반에는 매수로 들어오다가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코스피 지수 끌어내렸습니다. 그래도 기관들 지금 강하게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들도 함께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이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장 초반부터 탄력 붙여내더니 현재도 0.86%대 강세 흐름 보여주며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 1060선을 뚫어내지 못한 채 1056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들은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만 코스닥 쪽에서는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 지수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신 관련주 살펴보시죠. 잠시 후 2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백신 허브와 비전 대회를 주재하게 됩니다. 대규모 백신 생산을 하고 여기에 보급 기지를 우리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탄력받고 있습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장중에 한때 23만 천 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탄력은 좋습니다. 여기에 셀리드도 7%, 유바이로직스도 함께 6.9%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메타버스 관련주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대성창투와 CJ E&M이 150억 원 규모의 이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해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대성창투 장 초반에는 더 강한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6%대 빨간불 지켜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주 다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과 관련됐던 코세스 오늘도 20%대까지 지금 시세 뿜어내고 있고요. 덱스터도 13%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오롱 글로벌 살펴보시죠. 역대 최대 실적을 내놨습니다. 영업이익이 53% 상승을 했고요. 지난해 적자를 기록을 했던 상사 부분이 흑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과 자동차 상사 이 세 개 부문에서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평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이 좋습니다. 2.5% 상승한 24,4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다소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현재는 50억 원 정도로 매도 규모 좀 줄어들면서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수급과 지수 흐름 끝까지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